스피드가 양 선수가 빠르다 보니까 네. 누가 어떤 주먹을 맞췄는지 지금 거의 뭐 횟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워낙 빠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실력이 비슷하다면 네. 결국은 상대 실수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어찌 보면 이 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빠르게 들어왔던 김두래. 자 기다리는 중부터 네. 괜찮아요. 최혜주 맞받아칩니다. 자 이제 선제 공격군이 없습니다. 네. 네. 선제 공격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아, 최혜주. 네. 3라운드는 체력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지금은 좋았어요, 김두래. 네. 두 선수 주먹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두래. 자, 지금은 아, 네. 빠지면서 왼손. 역시 좀 이제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아요. 클린치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사우스포 끼리는 앞손, 왼손, 아, 오른손이죠. 네. 네. 잽을 먼저 던진 다음에 아, 공격을 이어가야 됩니다. 자신감을 보였던 최혜준 선수입니다. 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기량들이 아주 네. 아주 무르익었어요 양선수가. 여기서 누가 예, 실수를 하느냐. 그렇죠. 예, 이 싸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건 무엇 의미하냐면 기량이 워낙 뛰어나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뭐 일방적으로 뭐 누구의 속을 들어주기가 좀 애매한 그럼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왼손. 자, 아마복싱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네. 다운 하나가 1점이기 때문에 네. 네, 파울 하나 1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포인트예요. 얼마나 많이 유효타를 날려주는데요. 네. 그럼요. 왼손 좋았습니다. 김두래. 코너나 로프 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네. 링 중앙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선수예요. 어! 자, 득점인데 네. 다시 왼손! 네. 1회전이 끝났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최혜주. 자, 네, 짧은 주먹 들어갔는데요, 최혜주. 좀 더 공격적이죠? 네. 네, 3라운드 들어서. 자, 다시 최우주의 양손 우기였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최혜주 왼손. 김두래, 김두래 그렇죠. 주먹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네. 자, 김두래가 3라운드에서 좀 약간 몰리는 네. 그 인상을 주고 김두래. 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 올립니다. 네. 자, 이 경기는 제가 예측을 못하겠네요. 어떤 네. 판정이 나올까요? 와,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큰 수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 살짝 얼굴이 빨갛게 살짝 달아오는 것도 네. 비슷비슷해요. 예. 네. 그만큼 비슷한 실력이었던 건데 판정의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김두래와 최혜주. 아, 김두래 금메달입니다. 네. 충북 대표 김두래 금메달. 충북 대표 남자 대학부 라이트급 3회 가장 꼭대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래서 가장 많이 결승에 안착한 네, 저 충북에서 또 금메달이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고요. 네. 자 지금 네 청코나 최혜주 선수 쪽에서는 항의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김두래와 최혜주 네. 선수였는데요. 3라운드에서는 조금 최혜주 선수가 유리하지 않았나 네. 저도 이렇게는 봤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1, 2, 3라운드와 합계 점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자 이제 최혜주 선수가 5명의 부심이 네. 지금 채점한 채점표의 결과로 예, 지금 예, 충북 대표 김두려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네. 물론 저도 저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네. 네, 저 심정 이해를 하지만 최혜주 선수가 아직은 네, 링을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저런 부분이 저로 끝났으면 됐는데 제가 저도 아픈 기억이 88년도 올림픽 때 네. 기억이 납니다만 저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물론 뭐 패자 입장에서는 워낙 그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현주 선수의 세컨 쪽에서는 일단 이 판정의 결과에 좀 예. 네,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활한 좀 진행을 위해서는